렛기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자, 어제장 하락의 안타까움을 딛고 오늘 다시 일어서고 있는 코스피죠. 네. 장 초반에는 1% 넘게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좀 줄어들어서 이 점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다만 코스닥이 더 아쉬운 모습인데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강세였거든요. 지금은 하락으로 돌려놨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세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반도체랑 2차전지 종목들은 조금은 쉬어가지만 학생 때도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실적 잘 나오면, 성적표 잘 나오면 네. 걔네들은 괜찮아요. 근데 공부를 좀 못했던 애들이 네. 갑자기 성적이 잘 나오면 진짜 갑자기 총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목이 확 집중되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화장품이라던가 게임주들이 호실적을 맞아서 오늘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도 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사실 종목군 가운데서도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네.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의 종목 진단 오늘도 렛기쇼에서 도와드리죠. 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오늘도 저희와 산뜻하게 출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들에 대해서 꼼꼼히 도와드릴 텐데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 고민되신 종목들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기 전에도 먼저 한번 물어보시고 매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한번 들었다 볼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설란님, 슈어소프트테크 이 이슈도 없는데 12% 가까이 빠지네요. 이유가 뭘까요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이런 경우들이 올해대로 꽤 있었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주가가 쭉쭉 상승하다가 네.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쭉쭉 빠지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네.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는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 사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삼성전자에서 뺐죠. 포기한다고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것 때문에 좀 빠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현님, 창호 윤재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현이 반겨드리고요. 초막풍님, 반도체 두 얼굴 점점점 설명 좀 바랍니다. 아, 이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분명하고 게다가 더 약간 배신감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만도 네. 한 게 기대감이 워낙에 컸었고 그쵸. 주가도 계속 잘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가겠지 뭐 하고 들어갔다가 지금 내리세 타고 있는 분들 정말 많이 아쉬움, 안타까움이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또 공부 얘기를 했다 보니까 네. 초막풍님께서 공부 잘했어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제가 이 기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진짜 안 하고 맨날 밖에서 네. 특히 남자들이랑 총싸움하면서 저는 놀다가 중학교 때 딱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엄마 아빠의 기대 자식으로서 막 이렇게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놀라가지고 많이 아니 뭐 반전이 그렇게 있습니까? 네, 반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 인생은 좀 늘 다이나믹합니다. 인생이 거의 뭐 주식처럼 파동을 많이 맞아요. 좀 쉽군요. 그래요. 자, 절파고TV님 또 오셨습니다. 출첵 도와드리고요. 비숙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미자님과 하루님 SFA 반도체와 한돌더 컴퓨터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농부꾼님과 함께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도 오셨는데요. 아니 잠시만요. 설라님께서 너무 힘들다고 도망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심정만큼은 절대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맞습니다. 합니다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끝까지 놓지 마시고 어떻게든 손실이 커지셨다면 그 손실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전략도 그쵸. 있겠고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는 오늘 렛기쇼 주제 한번 슬쩍 공개하면서 네. 더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자, 오늘 렛기쇼 주제 키워드 먼저 잡아주시죠. 공개해주시죠. 자, 키워드는 바다 식목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요? 식목일은 알고 계시죠? 예. 매년 4월 5일이죠? 네. 자, 그런데 예? 바다 식목일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아,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5월 10일, 바로 오늘이 바다 식목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네. 이게 황폐화되고 있는 해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2013년에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5월 10일로 바다 식목일을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 식목일 이런 주제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수산물은 뭘까요? 라는 겁니다. 저 해산물 진짜 좋아해요. 그렇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자, 지금 하나하나가 한국인으로서 이 싫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수산물들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갈치, 고등어, 생선이 있고요. 오징어에다가 김에 새우까지 정말 다양하게 포진되어 예. 있죠? 윤재커는 여기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저는 갈치조림 미칩니다. 아, 갈치조림? 예. 저는 갈치구이. 오, 구이 좋아하세요? 저희 가족이 특히 아버지께서 갈치를 정말 막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등어구이보다 이 갈치구이를 상당히 좀 많이 먹었었는데 조림도 좋아하지만 저는 특히 구이에 미쳐버립니다. 갈치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새우 진짜 좋아하는데 네. 까먹기 귀찮아가지고 아 그렇게 좀 그냥 그러시기도 좀 하죠. 포기. 아, 새우도 저는 괜찮긴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정말 좋아해요. 아. 특히 오징어는 그 술안주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술안주로요? 회로도 괜찮은데 오징어 저는 그 구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징어 구이 하나 있으면 그 맥주 아니면 뭐 소맥 이런 거 무한정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이명봉님께서 오늘의 주제 펄럼바다 주식도 다 펄럼데. 잠시만요. 아니 그렇게 오늘 주제 선정 실패. 제가 미처 이런 상황을 감지를 네. 못하고 아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고 힘을 네. 내시라 이런 취지니까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졸파고 TV님 그 대게가 윤쟁 얼굴보다 클 것 같다는 이야기. 그래요. 윤쟁커 실제로 보면 얼굴이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정말. 웬만한 건 다 예. 윤쟁 얼굴보다 클걸요. 자, 초막풍님, 오징어볶음 소주 아주 최고라고 오우. 저랑 약간 통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회사 급식도 비슷한 거 나잖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가블렛님, 갈치가 1위 같지만 네. 고등어가 아닐지 여러 가지 뭐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네. 저희는 종목 진단 갔다가 5위부터 하나씩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레키쇼 주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입니다. 혹시 어떤 게 1위라고 생각하세요? 1위가 고등어인가? 고등어나 까치 되겠는데? 고등어나 까치 아닙니까? 자, 고등어나 갈치, 생선구이 쪽에서 지금, 구이는 아니겠죠. 생선 쪽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더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고, 조금 이따 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요. 김주숙님의 종목이고, 아, 이게 또 나와 있군요. 네오셈 보겠습니다. 자, 네오셈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게 그 CXL 초기 대장주 아니었습니까? 그쵸, 그쵸. 정말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던 네오셈인데 매수 가격은 11,200원이고요. 그리고 5% 비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비중 자체는 많이 갖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17,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0,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와.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좀 되실 거예요. 아마 이 정도면 바닥이다 판단하셔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네오셈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네오셈입니다. 주가가 좀 최근에는 많이 내려왔는데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를 매매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EPL 제가 이제 축구를 이야기해서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건데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 보시면 그게 선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게 보면 그게 선수들 보시면은 지금 뭐 우리 득점왕을 놓고 보면은 뭐 홀란 맨시티인 선수 있잖아요. 그다음 콜 파머 같은 그래서 첼시 있는 선수, 그 이사크라 그래가지고 뉴캐슬에 있는 선수 있죠. 와킨스라고 해서 에스턴 빌라 있는 선수가 있고 살라 여러분 리버풀에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하고 여러분들 일부 리그의 하위급에 있는 그런 선수와 같습니까? 레벨이 같냐고요. 여러분들 같은 여러분들 프리미어 선수라도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반도체를 매매하시더라도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오셈이라는 종목은 지금 PR 자체가요, 50배가 넘어가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PR이 지금 50배짜리예요. 물론, ROA는
ROE는 뭐 10%가 넘어가지만 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 많아요. 모든 종목이 반도체가 빠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추세가 살아있어요. 네오셈은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잖아요.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해야 되느냐. 손절을, 반드시 손절 정하고 들어가셔야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게 손절을 정하고 손절 들어가셔야죠. 이 손절이라고 하는 게 왜 손절이 있겠어요? 주가가 비싼 주식들은, 그리고, 네오셈은 우리가, CXL이라고 해서 이게 거의가 테마 형식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주가가 거의 테마 형식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지난해, 예,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예, 100억도 안 되는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예,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4,600억이잖아요. 지난해 아마 영업이익이 100억이 안 나왔죠? 예, 81억이 나왔네요. 주가가 너무나 비싸죠. 그죠? 그리고, 예, CSL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미, 예, 손절가를 지나가 버렸잖아요. 어디가 손절인데? 어디가 손절입니까? 33일 입병생 손절이잖아요. 여기가.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볼까요? 이게 보시면 이게가 33일 입병선 보세요. 요 자리잖아요. 그죠? 이게 깨진 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깨진 게 얼마에 언제 깨진 거예요? 이게서 깨졌잖아요, 이날. 이게서 깨졌으니까, 이게서는 매도를 하셔야죠,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될 자리를, 이게서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게서, 예,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이게 17,000원대 종목이 만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예, 기술적인 반등은, 예, 33일 이평선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반등하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오면 이게서는 매도를 하세요. 이 자리에서는 매도하시라고. 주식이 계속 빠지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 이렇게요. 그럼 언제까지 반등, 얼마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들 33일 입병선이 놓여있는 가격대가 대략 얼마 정도 됐냐면요. 예, 12,000원 정도 돼요. 12,000원. 이분께서, 예, 보니까 손실은 뭐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여요. 12,000원. 이거는 전략 매도를 하세요. 예,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종목. 예,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입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예, 조정이 있을 뿐이지 다시 또 주도주로 나설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12,000원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고, 예, 종목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 이 네오셈 사실은 주가가 워낙에 급등했던 뭐 3배, 4배 올랐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많이 오르겠다, 네, 이런 기대를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000원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에서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네오셈 살펴드렸습니다. 김주숙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와, 오늘 근데 진짜 채팅창에, 네, 상담 문의가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 그래요. 맞아요. 잠깐 상담 갔다 온 동안 STR, 뭐 지금 SL, 오상헬스케어, 알테오젠, 네, 대덕전자까지. 이거 와, 스펙트럼도 상당히 넓습니다. 예. 자, 게다가 지금 저희 레키쇼 오늘 시각할 때만 해도 동접자 수가 좀 1,100명대 간신히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점점 많이 붙고 있습니다. 1,300명 달라가네요. 네. 여러분 많이 오시고, 네, 종목 친다 진짜 원없이 보내주세요. 오늘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한 시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팔님께서는, 네, 금산님께 다들 받고 싶어 하신다. 근데, 네, 저는 그 위에가 진짜 웃겼던, 뭐죠? 게 수익금 다시 네오셈. 아, 잠깐만, 이거 읽지 말지 그랬어요. 왜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김주숙님께서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자, 네오셈, 뭐, 네, 농담이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네오셈으로 수익까지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와, 이 와중에도 매드팩토, RS 오토메이션 막 들어오고 있는데 종목 진단 바로 가보도록 빨리 할게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담비님의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다 살펴볼게요. 8,470원, 5%. 조금 덜 손해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추매 시점도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11,000원대까지 갔다가 이 종목의 최저가가
5,800원 거의 딱 반타작까지 내려오고 나서 맞아요. 어제 클래시스가 9위권까지 껑충하면서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루다도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네.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손실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루다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루다는 이제 주가가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제 장중에 주가가 있잖아요. 거기가 14%, 뭐 종가는 8% 정도 마감이 되고 오늘도 지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최근에 이제 그 미용기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그렇죠? 이게 나와 있는 이 기업도 우리가 레이저 의료기기 업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루다라는 종목 자체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의 상승세는 뭐 충분히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실적을 놓고 보면 실적은 그다지 썩 뭐 매력적이지 않는데 이제 기업 자체가 보시면은 나름대로 영업이익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예, 36억 2020년도에 36억 41억 83억 지난해 좀 이렇게 줄어들게 했는데. 영업이익도 좀 꾸준하게 나오고, 다만, 한 가지 좀 보면은, 여기에 개전,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 있고, 당기순 손실도 나와 있죠. 그죠? 당기순이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당기순 손실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부채가요. 부채가, 그리고 지금 당기 사채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당기 사채가, 2022년도에는 77억에서 이제 지난해 이제 많이 줄었네요. 16억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부채가 그렇게 썩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금 영업 이익은 플러스인데 당기순 손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이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요 이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하면 기술적인 상승세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오늘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8,470원에 5%를 가지고 계시니까 추매를 하고 싶다. 예, 추매 가능합니다. 예, 얼마에서 추매를 하시면 되겠냐면 보세요. 지금 5월 이평선 있잖아요. 5월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다음 주 혹시나 5월 이평선 가까이 내려오면 5월 이평선이 6,648원이네요. 6,648원이 이게가 5월 이평선인데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6,93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 가까이 내려오면 한 6,700원. 조금 더, 뭐, 제가 준다면, 뭐, 6,750원 정도, 요 정도. 이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때는, 추가 매수 하는 거죠. 지금, 6,700원이나 6,750원 정도 오면은, 얼마, 지금 5% 가지고 계시니까, 한 5%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는, 뭐, 추가하셔도, 뭐,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한번 추가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를 제가 얼마 정도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냐면은, 여기서 거래량만 좀 증가된다면, 주가 어디까지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면요. 충분히 한 8,000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께서는,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8,000원 정도. 더 이상 보지 마시고 일단 8,000원까지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좀 반등세가 나오고, 뭐 미용기기라든지 또 최근에 게임 업체들의 주가들의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추세 상승이 아니라 반도체가 쉬어가니까 그 틈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의 거래 대금이 양대 시장의 거래 대금이 뭐 10조 한 2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래 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죠. 화장품이 뭐 추세를 이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게임도 추세를 이끌고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쉬어가는 도중에 틈새 시장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루다라는 종목도 8,000원 정도, 예, 그 정도면 매도가 가능하니까 아까 제가 6,700원, 6,750원 정도 5% 초과 매수해서 8,0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예, 한번 매매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루다 살펴주셨는데 5일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정확한 가격대가 6,600원에서 한 6,750원 구간에 오면 매수를 하시기를 권해주셨고요. 그렇게 된다면 8,000원대 구간에서는 좀 매도로 손실은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을 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랭킹쇼와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 금사전문가께서 공부를 참 제대로 네. 시켜주시죠. 게다가 지금 보니까요, 아, 곰팔님께서는 아주 상세한 얘기를 풀어주셨습니다. 방법론도 많이 갈쳐주심, 재무제표도 보는 법도 금사님께 네. 제일 쉽다. 그렇죠. 재무제표 이런 거 정말 강조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것도 복잡하게 안 가시잖아요. 포인트 짚어주시니까 그래서 공부가 랭킹쇼에서 많이 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 때 공부 얘기를 한 만큼 네. 공부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뭐예요? 저희 금산 전문가님의 랭킹쇼 스타일은 네.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주식의 정석이 아닌가. 어땠어요? 뭐 준비했어요? 아니요, 지금 방금 떠올랐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예. 진짜 좋아하네. 이렇게 해맑은 우리 윤재혁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종목 진단 계속 가고 싶지만, 한 가지, 오늘 랭킹쇼 주제에 5위 한번 오이. 파악하고 갈게요. 자, 오늘 바다 식목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로 잡아봤는데요.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뭘까요? 5위는 새우였습니다. 7.4%. 자, 새우가 다섯 가지 중에서는 5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5위 순위가 낮은데요? 아, 제 생각엔 아까 윤재코 말했던 그 이유 같아요. 귀찮아서. 사실 저도 새우의 맛은 좋아하지만 맞아요. 막상 먹으려고 예를 들어 뭐 배달을 시킨다고 해도 까먹을 거 생각하면 이게 망설여질 때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손에 또 냄새도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까줬으면 좋겠는데. 맞아. 자, 새우가 5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 지금 도와드릴 종목은 네. 또 유튜브를 한번 가보겠는데요. 네. 김명진님의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아, 파라다이스 볼게요. 자, 카지노. 이 파라다이스의 주가 흐름 올해 들어서는 괜찮습니다. 아, 저점 대비해서 20% 넘게 올라왔거든요. 잘 가주다가 요즘 들어서는 뭐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옆으로 좀 가고 있어서 여기서 한 번 더 윗방향으로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버텨주다가 또 내려가는 건지 불안하신 분들도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잘 해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기대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 14,980원에 10% 딱 지금 위치에 그러게요. 갖고 계십니다. 자, 파라다이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파라다이스는 앞으로 어떤 점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자, 우리가 그 코로나 시절에서는 아마 파라다이스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파라다이스나 그 다음은 여행업체들의 주가가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파라다이스 주가가 이제 안 돼 살아난 거죠. 그런데 파라다이스라는 기업 자체는 그 성장성 자체가 없어요. 예, 저는 성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여러분들 파라다이스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제가 그 매출의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조트가 예, 45%고 카지노가 41%고 호텔이 11%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이 늘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복합 리조트하고 카지노하고 호텔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의 한계가 없이 그냥 뚫고 넘어가야 돼요. 하이킥처럼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게 성장의 한계 100을요, 이렇게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나 성장의 한계가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주식들은요, 그냥 단기로 접근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셔야 돼요. 단기적인 그런 매매가 필요하다고요. 14,98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제가 기본적인 거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요, 제가 그 주식하는
제가 노하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기업들, 특히나 중국 기업들 매매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 나중에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면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기업들, 특히나 중국 기업들은요, 매매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도 하면 제대로 분석을 못 하는데 그 중국 기업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저는 항공이죠, 항공. 예, 저는 항공주를 매매하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항공주를 매매하지 않느냐? 항공주는요,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겁니다. 한때는 흑자가 확 났다가, 그 다음 적자가 쏟아지고, 적자와 흑자가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교체되는 게 항공주들이잖아요. 이렇게 전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겨서 나머지는 그 재무구조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뭐 영업을 적자를 보고 있다든지, 우리가 그 대차대조표, 우리가 그 대차대조상에서 부채가 워낙 많다. 그런 종목군들. 종목을 제가, 이렇게 이런 종목을 제가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근데 이게 나와 있는 파라다이스는 성장성 자체가 전혀 없잖아. 이거는 한계가 있어.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요 정도 오면요. 얼마? 16,000원 정도 있잖아. 요 정도. 이게가 1차적인 매도 목표가입니다. 16,000원 정도. 이게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물론, 뭐, 카지노를 하지만,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16,000원 정도 오면 전략 매도 하세요. 전략 매도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내가 만약에 조금 더 한번 가져가고 싶다. 조금 더 한번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1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두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그러나 요 이상은 무리입니다. 16,000원 또는 17,000원. 요 사이에서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지금 양대 시장에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이거 먹어봤자 10%입니다. 예, 그렇게 제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살펴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수익의 욕심을 너무 내선 안 되겠네요. 16,000원, 17,000원 정도 많이 가봤자 그 정도일 테니 너무 기대는 크게 갖지 말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살펴드렸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상담 진행되는 동안에 네. 오늘 확실히 해산물 주제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해산물은 또 어떻게 해서 먹어야 맛있을까? 네. 오이가 아까 전에 새우가 나오니까 그렇죠. 통새우 와퍼, 뭐 소금구이. 개인적으로 저 그거 진짜 어떤 거? 좋아했었는데. 통새우 진짜 와퍼? 저한 좋아했어요. 번도 안 먹어봤어요. 어? 먹어보는 거 추천? 아, 정말 이 사람 추천? 나중에 따로 좀 얘기 좀 합시다. 아,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러고 새우 관련해서 네. 소금구이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럼 이런 가운데 오늘 종목 진단에 대해서도 럭스피오님께서 오늘 맹활약 중이시네요. 그럼 종목 나올 때마다 언어 유희가 막 예. 들어가거든요. 파라다이스에 파라 다 이스 하셨는데 이 팔라고 매도를 조명하시는 건가요? 아, 그런가요? 이거 좀 갖고 계신 분한테는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럭스님, 그니까. 아, 그래서 그런지 잠깐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네.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종목 진단을 좀더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제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네. 지프 넘버원님의 종목이고요. 에이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장비단에 그래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가장 잘 가요. 이거 윗꼬리가 저렇게 달렸는데도 지금 매도 8%예요. 8%예요. 오늘 예. 한 18%까지 급등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4,800원이면 지금 좀 많이 아쉽죠. 오늘 좀 고점이 한 13,000 후반대까지 나왔으니까 좀더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저기 고점 보면은 팔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A프로고요. 14,800원,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요 A프로는 조금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EV 금속 뭐 충전기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EV 뭐 리튬 이온 전지라든지 뭐 전기 자동차 뭐 전장 부품 쪽이라든지 뭐 청방전기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자체가 제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게 뭐예요? 이거는 물론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요 부채 비율이 상당합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이게 이렇게 나누시면요. 이게 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게가 지금 예, 부채가 얼마가 나와? 이게 부채잖아요. 그렇죠? 부채가 얼마예요? 부채가 1,741억 원이에요. 이게 자본이 얼마냐면요. 자본이 723억이에요. 예, 723억이라고. 여러분들 이걸 나눠 보세요. 이걸 나누면 여러분들 부채 비율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 부채 비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거 매매 못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 매매 못 합니다.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배짱도 있는데, 저는 배짱도, 제가 배짱도 굉장히 제가 배짱이 강한 사람인데, 절대 저는 이런 종목을 저는 매매를 못 합니다. 이렇게 부채의 비율이 높아서는 저는 제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그동안에는, 2000, 여러분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예, 단기 차익금이 없었잖아요. 제로. 제로. 제로였는데, 갑자기, 지난해 255억이라고 하는 요 단기 차익금이 발생됐죠. 물론 이것이 255억이 뭐 시설 투자나 뭐 이런 데 들어갔으면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 부채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255억이라는 부채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그냥 매매하고 빠져나오는 종목이지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죠. 그죠? 이 종목 가지고 투자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그 이야기 해드렸죠. 보통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학생 때에는 공부를 잘하면은 학교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요. 학생 때는요. 예, 공부 잘하면은 성적에 뭐 반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은요, 어른은 공부, 지금 자리 어른은 공부 열심히 하면요, 돈이 들어와요. 좀 다르죠?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면 학교 성적이 올라가지만 어른들은요, 나이가 50, 60, 70 정도 되시는 분들, 지금 시장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돈이 들어와요, 돈이. 돈이 올라간다니까, 돈이에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주식시장 그런 겁니다. 예, 주식이 차트로만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주식이 차트로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일체가 돼야 되거든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과,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기본적 분석에 더 탈락입니다, 탈락. 근데 기본적 분석이 안돼 있는 저는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너무 심했나요? 예, 제 이야기가 너무 심했어요? 저는 기본적 분석을 제가 충실하는 사람이라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4,8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가지고 계시는데 뭐 워낙 낙폭이 컸잖아요. 그죠? 주가가 21,000원에서 내려왔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000원에서 주가가 18,000원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반토막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반토막이 났을까? 여러분 삼성전자가 반토막 날수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반토막이 났을까지 주가 반등이 나올까?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오늘 자리에 주가가 예, 얼마입니까? 18%대 13,000원까지 왔는데, 다음 주에, 예,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매수가 가까이 오면, 매수가 가까이에요. 오면 그때 전략 매도 하세요. 전략 매도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입니다. 이번에 매도를 못하면 또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어요. 아까 제가, 기본적 분석을 제가 충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서, 나중에 이런 종목에서 유상증자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환사채 발행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방지를 한 거죠. 방지를. 그죠? 충분히 우리가 방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계시다. 다음 주 정도에 매수가 가까이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사 전문가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종목 진단 도와주신 것 같아요. 매도 시그널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네? 매수가까지 오면은 전량 매도하는 걸 아무래도 권해주셨습니다. 좀 기본적 분석을 해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다라는 점 얘기해주셨는데 이렇게 패폭을 때려주시면서도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상처를 받으실까 봐 좀 괜찮나 이렇게 물어주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반응도 좋습니다. 그쵸? 저 이렇게 시원하게 진단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감사드리는 반응들 고고신님께서는요 무조건 좋은 뉘앙스로 언젠가 간다는 진단은 맞아요, 좋은 진단이 맞아요. 아니다 이런 게 진짜 진단이다 하면서 호독콩지님께서는 이튿날 또 팩폭해도 좋으니까 매드팩토 좀 봐주세요. 매드팩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다들 네. 뭐 무슨 날이죠? 언어유희 오늘 뭐 마법사들 모이는 날인가요? 아, 짱입니다. 대단한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짱짱짱 그래요. 정말 고급스러운 표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다음 종목을 가고 싶은데 저희가 또 레키저 주제 잊어버릴 수는 없죠. 아 그렇죠. 4위까지 한번 공개를 할게요. 자 오늘 4위는요 뭘까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입니다. 4위 공개해 주시죠. 4위는 아니 저는 제 마음속에 1위가 갈치였는데 갈치가 4위였어요. 저도 갈치. 7.7%. 어제부터 저희가 뽑는 거는 늘 1, 2위가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주류가 아니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저희는 변두리 사람이었나 보죠. 갈치가 네. 2위, 3위도 아니고 4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갈치. 그런데 갈치가 아주 대중적이다라고 보기를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령님께서도 놀라셨죠? 갈치가 1인 줄 알았다는 분들도 나오고 있고 단디여자님, 갈치 좀 분발해야 되겠다 하셨는데 비싸대요, 비싸대. 그래요. 맞아. 이거 갈치야 분발해. 그리고 우리 소득도 분발해. 그래요.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예. 손에 있는 창호엔 부자 하셨는데 아니에요, 부자는요. 부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네.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의 구름님의 종목입니다. 이렇게 묵직한 종목이 나오나요? 아니군요. 네. 이거 다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안나님의 종목으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안나님의 종목인데 이 오늘 게임주 얘기 참 많이 나오죠? 그중에 한 가지 골라봤습니다. 안나님의 넥슨 게임즈를 살펴드릴 텐데요. 매수 가격이 16,000원에 10% 비중입니다. 본전 올 수 있을까요? 게임주 흥풍 오나요? 하셨는데 게임주 반응 요즘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돌리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렇죠. 사실 2021년 하반기였죠. 그때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버스, 뭐예요? P2E, 뭐 발음의 차이라고 찾아주세요. 네. 그런 열풍이 불었을 때 네. 게임주들이 정말 대단히 잘 갔다가 거의 지금 3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반응 나오거든요. 네. 요즘에 뭐 NC, 넷마블, 뭐 크래프톤부터 해서 반응들 쭉쭉 나오고 있는데 네. 넥슨 게임즈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14,000원대거든요. 자 전문가님 게임즈 요즘에 분위기 슬슬 좋아지거든요. 넥슨 게임즈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그 게임즈가 흐름이 괜찮죠? 뭐 오늘 보니까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게임이 워낙 지금 많이 빠진 NC소프트 한번 볼까요? 예, NC소프트. 오늘 보니까 예, 지금 이게 NC소프트죠, 그죠? 예, 최근에 야구도 잘합니다. 예, NC 다이노스가 예, 최근에 야구도 잘해요. NC소프트가 오늘 지금 10% 급등이 나오네, 그죠?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봉 차트인데 제가 NC소프트의 제가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월봉이에요.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그죠? 이게 주봉이에요. 예, 주봉 차트 한번 보세요. 주가가 100만원짜리 주식이었어요, 그죠? 100만원짜리, 한 주당 100만원짜리가 16만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엄청난 하락이 나왔잖아요, 보세요. 이게 아마 이거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주식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예, 주식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예, 저는요, 주식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나는 주식이 제일 무서워요. 이게 나와 있는 NC소프트가 100만원짜리 주식, 100만원 하던 게 있어. 100만원짜리였었어요. 이게 얼마까지? 예, 16만원까지 내려온 거죠. 16만원까지. 그죠? 그 다음, 오늘, 예, 좀 올라온 게 하나 더 볼까요? 네오이저. 제가, 예, 상당히 좋게 보는 종목이 네오이저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도 오늘 보니까 어제는, 예, 어제는 보세요. 어제는 약 8% 급등이 나왔죠. 게임주가 다 이렇습니다.
저 보고 계시는 게 네오이즈예요. 오늘 진단할 게 넥슨 게임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똑같죠. 차트 모습만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게임 개발사 넷게임즈하고 넥슨 GT가 합병을 해가지고 탄생한 기업이 넥슨 게임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유명한 서든 어택이라는 기업이야.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기업이 지금 차익금이 전혀 없는, 저는 이런 기업을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가 제가 이 기업에 하면 제가 또 재무구조를 봐드릴게요. 야, 저는 이런 기업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보세요. 아예 부채가 없잖아요. 부채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깨끗하다. 보세요. 깨끗하죠? 예, 저는 아주, 저는 지저분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저는 사람도요, 저는 지저분한 사람 최소한요, 깨끗한 사람을 좋아해요. 한번 보세요. 부채가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유동성 장기 부채도 없어요. 부채가 제로. 아예 부채가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부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업에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현금을. 여러분들, 현금성 자산을 얼마? 1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당좌 예금을 530억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느냐? 예금이요. 160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1600억짜리. 이게, 이 중에서 1100억은요, 바로 현금성 자산.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은요, 1100억이 있어요. 예금을 600억 정도 해놓고요. 이런 기업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요, 주가가 실적만 조금만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죠? 재무 구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실적만 조금만 좋아지면 주가요, 달리기 클 수 있어요. 보세요.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죠? 적자 보고 있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서 지난해 120억 정도의 이제 그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주가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가지고 한 1개월 정도 가져가는 전략. 저는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림이라고 하는 거. 보통 되돌림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되돌림은요, 어디까지 저는 가능해 보이냐면은 제가 17,000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000원까지. 지금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6,000원에 10%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 한 5% 정도만 한번 추가하면서 하세요. 지금 자리.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4%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주가가 내려오면 120일 이평선이 얼마냐면요. 120일 이평선이 14,500원 정도 되네요. 14,500원. 좀 기억을 하세요.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친절하게. 14,500원 정도 내려오면 여기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서요. 5% 정도.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는 이겨서 매수를 하세요. 이겨서 매수를 하시면, 매수를 하시면은 저는, 이 종목 17,000원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5% 정도, 14,500원에 5% 딱 초과해서 매수해서 가져가면, 그래서 17,000원에 팔면은, 충분히 한 10% 이상 수익이 나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목표가 17,000원. 제가 짧게 제가 제시한 겁니다. 만약에 좀 여유가 된다면 18,000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최소한의 가격을 17,000원 잡아드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18,000원도 가능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넥슨 게임즈 17,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네. 더 끌고 가시고 수익권에 많이 수익 보고 나오시죠. 저희 상담 진행되는 동안에 초레이님이 확실하게 좀 속보 기사를 전달해주고 계신데 뭐죠? 금산 전문가 지저분한 사람 싫어한다. 그렇죠. 깨끗한 사람 좋아한다. 속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깨끗한 사람 저 같은 사람 유재코 같은 사람 아닐까요? 전 부채가 그래요? 조용할게요. 걱정. 머쓱하게 만드는군요. 예. 자, 그럼 다음 종목을 가기 전에 이쯤에서 레키쇼 또 3위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바다 식목일이라서 이런 주제로 잡아봤어요. 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인데요. 3위 알아보겠습니다. 자, 3위는 바로 비미였습니다. 11.4%
김이고요. 김 좋아요? 김 짱 좋아해요. 어, 그렇게 좋아요? 네. 짱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아니, 김을 밥에다가 네. 진짜 흰쌀 막 갓한 거에다가 김 올려 먹으면 아, 미치죠 정말. 근데 저는 그 가공돼서 나온 김 말고 네. 이렇게 엄마가 구워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냥 돌김? 예예, 예, 그거 어.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도 네.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는데 어. 김을 진짜 좋아했다가 아, 제가 성인 돼서 제 쌍둥이 동생이 있잖아요. 네. 동생이랑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그 술안주로 김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특히 더 좋아해요. 지겹게 먹다 보니까 이제 질려서 요즘에 아, 잘 안 먹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따로 아, 나와 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한데 어쨌든 김열기 추억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또 아, 저희 계속 이 얘기만 할 수 없으니 네.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씻고 와야겠다고 지금 깨끗한 사람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요. 자, 다음 종목 진단은 어떤 걸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돈세나 니네 종목을 아, 한번 가볼게요. 니네부터 좋아요. 현대 힘스 가볼 텐데 어허. 지금 수익은 돈을 못 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17,450원 비중은 10%고 이게 이번 연도에 새롭게 상장한 종목이죠. 네. 그런데 상장하고 나서 좀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한 15,000원 구간에서 2만 원까지는 계속 그래도 오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여전히 하락 추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게 나와 있는 그 현대 힘스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그 상장된 지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상장된 지가 올해 그 1월 26일 날이 예, 상장이 됐네. 야, 그 희한하네. 1월 26일 하니까 제 생일이 1월 26일인데 야, 오늘 내가 지금 새로운 걸 발견했네, 진짜. 현대 힘스가 여러분들 예전에 보시면 예전에 현대중공업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지금은 한국의 HD 한국조선해양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전에 현대중공업 안에 있잖아요. 그게 조선기자재하고 배관하고 뭐 이런 블럭 쪽에 그 제조하는 예, 사업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요 이게 양수를 받아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게 예, 출자에서 현물 출자에서 설립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아 옛날에 현대중공업의 사업체 일부를 예, 빠져나왔어. 이게 지금 뭐 선박의 블럭이라든지 뭐 배관이라든지 조선기자재 쪽에서 그런 것을 제작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조선기자재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도 예, 조선업황이 워낙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 조선업황이 워낙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뭐 제가 하나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는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 좀 보세요. 보시면요, 이게 삼성중공업이에요. 지금 이렇게 추세를 끌어가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오션 볼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오션도 뭐 추세가 나쁘지 않죠, 그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현대힘스는 예, 당분간은요, 예, 이 종목은 예, 추세가 상승 추세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이제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업황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 제가 실적을 몇 개 한번 볼까요? 예, 실적을 보면은, 예, 실적이 보니까, 지난해 145억의 예, 영업이익이 나왔고, 그죠? 그 다음은, 뭐, 보니까 부채도 상당히 예, 부채 관리가 잘 돼 있고, 현금 흐름표, 예,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고, 뭐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나름대로 뭐 뒷받침되고 하다 보니까 뭐 재무적으로 보면 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업황만 살아나게 되면 주가가 한번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17,450원에 지금 매수를 하신대, 그죠? 10%요. 이거는요 예, 손실 보지 않고 저는 예, 충분히 저는 매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한번 예, 급등 이후에 충분한 지금 조정을 받았네,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요 기다리면은 다시 한번 더 이쪽으로 한번 강한 상승세가 한번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예, 단기적으로 18,000원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17,450원에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조선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 형님이 좋으면 동생도 좋습니다. 조선주가 좋으면 조선기자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18,000원 정도
예,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힘스까지 살펴주셨는데, 이 종목 얘기를 하시면서 또 금산 전문가의 생일까지 알아갈 수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속보가 채팅창에 떴어요. 네. 속보로 1월 26일 금산 전문가님 생신. 아, 그러게요. 오늘 속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또 랭킹쇼의 채팅창 붐이 불고 있어요. 네. 금산쌤님의 관련주까지 알아갔던 그렇습니다. 아, 시간이었습니다.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아주 즐겁게 한 시간 꽉꽉 채워봤는데 진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다니요? 진짜로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진짜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자, 마칠 시간 됐으니까요. 이쯤에서 금산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증다 도와드렸고요. 네. 자, 랭킹쇼 마칠 시간이 됐는데 요거 한 가지 주제 다 공개하고 네.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 바다 식목일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날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을 특집으로 해서 해산물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위와 2위까지 최종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냐 어떻습니까? 고등어냐. 자, 띠로리 오징어가 1위였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죠. 갈치 아니면 저는 오징어를 좋아한다고. 오징어가 그래도 역시 대중적인 사랑을 많이 받는군요. 1위가 바로 오징어였습니다. 2위가 고등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안타까움도 네. 느껴지는 게 오징어가 저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요즘에 금징어죠. 많이 비싸졌거든요. 맞아요. 아, 이거 참 여기서 또 이 밥상 물가를 또 고민해야 그러게요. 되는 참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물가의 어려움들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께 네. 수익을 많이 가져다 드리기 위해 또 토마토 TV 랭킹쇼에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 됐는데 한 네. 가지만 더요. 오늘 종목 진단 다 못 받으셔서 아쉬우시죠? 그런데 오늘 밤 9시에 또 미스터 진단이라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미리미리 종목 진단 신청 접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랭킹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저희 돌아올 테니까 그때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